자, 밟아주세요. 한 번만 더요. 예, 됐습니다. 전라 광주에서 오신 분, 네, 감착하고 들어왔습니다. 여보세요. 한 번만 더요. 지금 세게 안 밟는 이유가 달려있을 때 하게 된 무리가기 때문에 하는 거고, 아까도 나온 것보다 안 나오잖아요. 지금 달리면서도 해보실 거고요. 네. 자, 오늘 차량, 베라크루즈. 몇 년식이라고 했죠? 2009년식이요. 09년식이고, 키로수는? 15만 8천 키로. 예, 15만 8천. 거의 16만 키로 뛴 차량이고, 멀리서 오셨습니다. 전라도 광주에서 오늘 아침에 출발하셔가지고, 오후에 도착하셔서, 지금 이 차량, 장착 전에 이제 고객님의 고민은, 매연, 매캐한 냄새하고, 지금 매캐한 냄새가 나시는 것만 해결돼도 좋겠다 하고 오셨는데, 사실은 와서 밟아보니까 매연도 좀 나오던 거 장착 후 해봤더니 안 나오는 건 확인했고요. 지금 이 차량에 탄 흡기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탄 터보의 무동력 하나, 탄 중통의 무동력 하나, 엔드 머플러의 탄 배기 두 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다섯 개, 그리고 저희 요즘에 출시된 고스트 시리즈,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주입 완료했습니다. 뭐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이 차량 한 110% 세팅값은 되고요. 사장님 타면서 틀려진 것만 얘기하시면 되고요. 네. 앞세일이 좀 부드러졌어요. 네. 부드러져요? 네. 네. 부드러졌어요. 네. 지금 장착하자마자의 이 느낌이지만 이제 이따가 강주 내려갔을 때 고속 한번 밟을 때 한번 밟을 수 있을 만큼 차 없을 때 한번 때려 밟아주고 나면, 네, 광주 시내 들어가서 또 타보시면 지금 이 타는 것보다 더 부드러워졌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. 네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를 또 첨가했기 때문에 차 자체가 또 연비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도 체크할 수 있는데, 그런 거라든가 차가 계속 타면서 변화되는 게 있으시면, 네, 타보시고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후기식으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. 예. 그거를 올려야 소비자들이 믿습니다. 예. 저는 제 제품이니까 좋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, 네, 소비자가 좋다고 인정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좀 밟아놓은 다음에 엑셀을 떼세요. 저기 빨간불이면. 네. 엑셀 100% 떼보세요. 그리고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. 원래 뒤에 딱 당기면서 촥 주는데 천천히 주면서 계속 민단 말이에요. 밀어주긴 하는 것 같아요. 예. 요거를 많이 이용해야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. 이제 운전 습관을 멀리 보고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거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멘트를 많이 하는 이유가, 영상을 한두 편 보고도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,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보셨다고 했잖아요, 저희. 네. 영상을. 네. 근데 한두 편 보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고 듣고 오실 때 한번 일부러 80km에서 엑셀 떼보기도 하고, 네,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당착한 다음에 해봤더니 오, 확실히 더 밀어.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. 네. 지금 아이들링 시의 드라이버에 있잖아요. 네. 진짜 진동소음 좀 들어보시고 N에 가보세요. N 됐어요. 네. 드라이버 조금 더 소리가 있지만 아마 전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. 뒤에 딱 들어가는 순간, 네, 더 크게 났었을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다 좋아져요. 떨림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진동소음, 떨림 이런 게 다 좋아져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것들이 다 되는지를, 네, 저희 거 장착하셨지만 타시면서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민감하게 정말 좋아지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. 스타트도 전에보다는 더 부드러울 거예요. 좀 빨라집니다. 네, 빨라져요. 좀 빨라집니다. 네. 이게 계속 인식을 하면서도 좋아지니까 아마 전라도 갈 때까지 지금 밟아주시면은 도착하시면 아, 사장님 왔더니 더 좋아졌어요 라고 느끼실 거니까 타보세요. 네. 이런 언덕에서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한 프락스 밟아보세요. 안 나옵니다. 안 나와요. 지금 보셨죠, 뒤로. 안 나옵니다. 힘 쓰는 게 좋아져요. 속도 카메라는 없으니까 계속 타고 타시면 돼요. 제가 있는 데서 미리 말씀드리니까.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고요. 네, 1차선 들어가셔서 지금 엑셀 뜨셔도 돼요. 저 고개 넘어 밑에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겁니다. 지금
엑셀 계속 뛰고 계신 거죠? 네,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. 이제 약간 내리막이잖아요. 네. 저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.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. 그리고 저 아까 제 오르막 때부터 엑셀을 떼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저 뗀 데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는 동안은 연료를 안 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. 연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. 네, 요 밑에 신호에서 유턴할게요. 사장님 차는 좀 타시면서도 좋아질 것 같아요. 지금도 좋아졌는데 여기서 유턴이요. 길대표가 딱 타보면 알아요. 장착하고. 아, 요 차는 그러니까 벌써 뭐냐면 지금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차하고요, 고속주행이 거의 없이 시내주행만 왔다 갔다 하는 차하고 장착했을 때 오는 느낌이 좀 차이가 있어요. 길이 들여진 만큼. 네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밟아보세요. 쭉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고, 지금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잠깐 밟았는데 지금 100km예요 이거예요. 이거 이런 오르막에서도 엑셀 떼어도 계속 그냥 가요. 이거거든요. 달라졌죠? 달라진 것 같아요. 네. 그걸 느낌으로밖에 말씀 못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더 타봐야지 하는 거고. 자기가 느끼는 건 자기, 그렇죠. 자기 차니까. 그럼요. 자기가 제가 아마도 네. 네. 예전 악셀 감이 좀 바뀌었어요. 바뀌었죠? 네. 바뀌었어요. 전에는 이 정도 언덕에서 올라가려면 좀 더 깊이 밟았어야 되는데 네. 덜 밟아도 올라가요. 네. 그러니까 출력이 좋아지고 그렇죠?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나가는 거예요.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럽게 승수하게 바뀌고. 네. 원래 베라크루즈가 출발해가지고 네. 3자 그러니까 40, 50, 60 그때까지는 이게 차가 진짜 안 나가고 붕 뜨고 그런데 이건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바뀝니다. 네. 저희 베라크루즈 작업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장착하고 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맨날 말씀드릴 때 네.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타보시라고. 50일이네 효과 모르겠다면 100% 환불해 준다는데 겁나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. 저희가 반문을 한다면. 네. 네. 요즘 세상이 하도 네. 그러니까 맞아요. 그 소비자 입장도 이해돼요. 그래도 해보고 50일 동안 탔는데 난 모르겠다 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라는 것, 대한민국 어느 기업에서 그걸 합니까? 저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떼면 중고품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, 만약에 여기 신호에서 70km 있어요. 환불이 그렇게 많다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, 저희. 이런 거 못합니다. 궁금해서 진짜 안 돼. 제품이 자신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정책을 피시는 거죠. 예, 제품 피시냐. 그것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하고 싶은 게 좀 큽니다. 행여라도 한 대라도 잘 안 먹을 수 있는 그거. 0.01%의 안 먹는 그런 차량을 만나더라도 그런 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. 아니 좀 또 아까 나갈 때하고 좀 들어갈 때하고 또 틀리네요. 타면 좋아질 것 같아요. 네, 타면서 좋아져요. 느낌이 오는데. 네, 그렇죠. 주행거리가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주행도 많이 하고 주행거리가 많아지면은 그렇죠. 자리 가서 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검사가 언제라 했죠? 저는 이제 내년, 내년? 검사 기간이 좀 남았어요. 예, 하여튼 뭐 내년에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.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1년 넘게, 1년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100% 0%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, 그래도 만에 하나 10% 미만으로 무조건 합격하실 테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합격하시면 전화 주세요. 0% 통과했습니다 하고 전화 아마 주실 겁니다. 아까 전에 고객님도 지금 그 고스트 냉각수 넣고 차 막 좋아져갖고 너무 놀랬던 베라크루즈 고객님이 전화와서 사실은 얼마 전에 검사를 탔는데 0%로 통과했다고, 자기가 그 말을 못 전해줬다고 일부러 전화하신 거예요. 그 사장님 오셨을 때 제가 통화하는 거 옆에 드셨잖아. 빵프로래 빵프로. 그랬더니 검사하는 그 검사 기관에서 그러더래요. 차 관리 잘하셨네요 그랬대. 09년식이 빵프로가 나오니까 뭐 한지도 모르고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항상 주행거리가 조금 느리게 들었나요? 네, 그게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것도 다 체크하시고. 보통 떼면은 이게 금방 이게 새 차 때보다 이게 많이 줄어들거든요. 네, 맞죠. 새 차 때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. 맞아요, 맞아요. 확실히 그냥 이렇게 뛰어도 계속 가니까. 네네. 네. 하여튼 뭐. 여기에서는 유턴. 네, 저기 다음, 여기 신호 말고 다음 신호에서 유턴이고요. 아, 다음이요.
네, 광주 가셔서 뭐 차 변한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셔도 좋고 예. 더 타시다가 좋아진 거 있으면 전화 주셔도 좋고 예.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예. 하여튼 뭐 멀리서 또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. 예. 효과 많이 보십시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